조작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가 조작 안 되죠? 네. 엄청난 경제 사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과거 주가 조작, 김건희 씨의 과거 주가 조작 사례가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럼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복이 왜 나오네? 끼지 마세요. 아, 지금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 조작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선수 끼면 돼요, 안 돼요? 내 거 싹 다 팔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팔았어요. 32초 만에 최은순 씨가 팔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샀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열심히 주식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주가 조작이에요?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재판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그런 얘기가 있진 않았고요. 당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밥을 오래 먹었잖아요. 이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이 건설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조언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차익 받았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 법인을 제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그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열석 전후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좀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지를 못하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이 문제가 좀 정상화되고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 따라서 폐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 그거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주가 조작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가 조작 안 되죠? 네. 엄청난 경제 사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과거 주가 조작 사례가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럼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그 내복이 왜 나오네? 끼지 마세요. 아, 지금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 조작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선수 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주가 조작범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자,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내 거 다 팔아, 싹 다 팔아 라고 하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32초 만에 딸이 샀어요. 엄마가 내 거 지금 싹 다 팔아. 그 회장이 이거 딜하려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 내 거 싹 다 팔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팔았어요. 32초 만에 최은순 씨가 팔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샀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열심히 주식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주가 조작이에요?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재판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세요. 누구는 가진 권력 가지고 누구는 힘 가지고 조작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와중에 12월 12일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 없습니다. 결정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금투세 아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훅 발표해버리고 여당에도 얘기 안 하고 야당에도 얘기 안 하고 최상무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은 여야에게 그래도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하러 빨리빨리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후보자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기재부는 뭐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러고 있으면 기재부는 안 움직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경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고 경제 다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네. 아니, 그거는 뭐, 네. 다 망가졌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중요한 건 태형 같은 데도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면 국민은 어떻겠어요? 평범한 국민은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것도 못하는 더한 국민은요? 거길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우리 청문보고서 채택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그것도 여야가 벌써 합의해서 1년 뒤로 유예한 거를 떡하니 발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그러면 눈치라도 보이든지 와서 얘기라도 하든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여당에게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 몰라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손이 있어? 주식 관련한 이야기는 특검법 관련해서 온 세상의 최대 이슈고 주가 조작이. 근데 이거 뭐야? 이런 오해가 안 사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 갔지요? 네. 작년에 R&D에선 5조 2척 2조 삭감했죠? 네.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R&D 예산 재임 중에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어요. 다음에 대폭 늘리겠대요. 그럼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줄였고 도대체 대통령하고 기재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잖아. R&D 입건 카르텔에서 눈치 보다가 5조 2천억 왕창 줄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 나고 대통령은 또 1월에 민생토론회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장관 가셨잖아요. R&D 예산 조금 줄였으니까 다음에 대폭 늘리겠다고 해요. 자, 그날 민생토론도 그렇고 대통령 이런 취지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 이게 진심인 거예요? 어떤 게 진심?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민생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R&D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R&D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20조에 3조로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R&D다운 R&D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제대로 늘리기 위해서 제대로 R&D를 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다. 그런 과정이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 모순이 있는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선 공천룰 관련해서 중진들로부터 좀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그 얘기만 나눈 것은 아니고 제가 저희 당에 경험이 많으신 경륜 있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조언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사실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페널티 준 것도 그 중진들 사이에서도 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던데요. 공천룰과 관련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어떤 취지에서 제가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검핵관 살리는 공천 학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야권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검핵관 살리는 그게 왜 그런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민주당 공관위 보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아닌가요? 뭐 한마디로 거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위 같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장님 이기는 공천 강조하시면서 아까 그 마포에서 김경률 회계사 관련해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유승민 의원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공천에서 이기는 공천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번 룰 개정으로 물갈이가 조금 더 쉬워졌다는 점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물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것이 공천입니다.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요. 이길 수 있는 분, 국민들께 설득 드릴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유권 리스크 관련한
관련한 아니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내용도 뭐 특별히 그런 얘기가 있진 않았고요. 당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밥을 오래 먹었잖아요. 어제 말씀하셨던 정수축소 관련해서 정치 혐오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정치 혐오를 부추기죠? 250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우리 헌법은 200명으로 돼 있죠. 왜 그게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그렇게 과감하면서 자기들의 정수를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할 때 국회 좌석들 보셨습니까? 대부분 비어 있었죠. 250명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늘 조언을 들으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250명이면 충분하다 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왜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의 이익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게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아까 마포에서 그 지역 올해 낙가오신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좀 허탈감 느낀다고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데 그러실 수 있고요. 제가 어떤 누구를 특정하게 누구를 거기다가 보내겠다 결정했다 주시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천은 저희가 어제 정한 그 공관위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만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맞아요. 정청래 같은 분이 계속 당선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모셔온 어디든 양지로 가실 수 있는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이 자처해서 상징성 있게 싸워보겠다고 하시는 건 저는 우리 당과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걸 넘어서는 어떤 뭐 그분들에게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차익 봤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면서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특검법 자체는 그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법 둘 다죠.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한 입장이고 국민들도 그걸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눴습니다. 우선 당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 공약 준비하는 그 팀이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형 맞춤형 공약을 만들겠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의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열석 전후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여전히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 그래서 이 용산에서 민심과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뭐 국민들께서 이런 달라진 모습들,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이렇게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호응하고 계신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미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공감대도 밝혔고 하셨으니까요. 잘 호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인식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과 상관없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어떤 특단의 조치 내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션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조건 없이 이런 특별감찰관을 설치하자.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해서 국회에서 그 3명의 후보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하는 것이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특감만 설치 이상으로 좀 그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좀 총선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지를 못하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이 문제가 좀 정상화되고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에서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뭐 관련해서 입장 촉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따로 없으셨습니까? 예, 뭐 저 지금 현재로는 각 의원들이 가진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당내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뭐 불출마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좀 있었을까요? 뭐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의원님, 그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다, 속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보여줬던 모습은 글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의 공개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사실은 당시 여론조사에 거의 등수 밖에 있던 분을 억지로 세우고 또 그분이 그만두는 과정도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눈높이에서 보자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재표결에 따라서 폐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 그거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네. 수원시장 선거 때 국빈 대결하셨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 신당 합류하시는 건 이제 국빈 간판으로는 선거에서 승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건지? 반드시 뭐 선거의 유불리라든지 공천만 생각하고 탈당과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만 비대위원장의 선임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소위 실세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분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인재 영입위원장이 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과 함께 그 인재 영입위원장에도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인재 영입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천관리위원까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탈당하게 된 것입니다.